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음력 2월달, 네, 영동 할머니달이죠. 음력 2월달에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집집마다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네, 달님을 보면서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던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줄어들었죠. 근데 뭐 이제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빌고 사는 일을 명화당 처녀보살이 대신해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영동 할머니 달은 이제 천상에서 할머니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아, 이 집은, 이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이 집에는 어떤 근심 걱정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구나, 이걸 둘러보시러 오시는 거예요. 천상에서 내려오셔서 올라가시는 날에 이 만중생들의 근심 걱정을 다 걷어가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내려오실 때 비바람 광풍이 불고, 정말 2월 달에는 기도 다닐 때 보면 유독 바람이 많이 부는 달인 걸 명화당 처녀보살이 느끼거든요. 2월 달이 되면 명화당 처녀보살도 용궁에 찾아가서 할머니 몫으로 상도 차려드리고 옷도 해드리는 그런 달이에요. 아,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내려오시는 길에 외롭지 않으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2월 한 달에 이렇게 공을 드리고 할머니 전에 빌어놓고 용신에 빌어놓으면 신도님들 안위안정,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도 몸수가 건강해야 열심히 빌고 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전에 공을 드리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2월 달에 잘 빌고 나시면 그만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 또 이뤄가는데 보탬이 크게 될 거고, 또한 보탬이 된다 이 개념 말고도 이제 겉 막혀있는 관세, 뭔가에 답답하고 안 풀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실마리를 풀어간다라고 보시면 더 쉽겠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병원 가도 낫지 않고, 또 근심 걱정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영동달, 예, 음력 2월달 영동 할머니달에 용신에 가서 열심히 빌어보시면 이 또한 여러분들께 큰 보탬이 되고 소원 성취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2024년도는 갑진년 해운년, 네, 용신에서 발동이 되면 큰 힘을 더 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할머니, 물할아버지, 물에도 용장군님, 그래도 물에도 또 동자선녀 애기씨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할머니, 영동 할머니의 힘을 또 같이 합해합심 받아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가오 가중 팔신에 있는 소원들을 2월 영동 할머니 딸에 빌어보시면 1년 365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또 내가 숨가쁘게 살아온 세월 속에 뭔가 모자란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할머니께서 편들어서 서둘러서 도와주실 거예요. 요즘 그리고 매매가 안 돼서 걱정 근심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금전에 매인 분들, 또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유 지긋지긋해 이제 인간들이 싫다, 이렇게 인간고략 겪으시는 분들도 귀인발복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못 살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꼬일 때 진짜 악한 인간은 제쳐가고 좋은 인간 발복시켜주세요, 이 바람도 빌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손을 둘러봤을 적에 학업성취, 취업성불, 네, 이 또한 통하겠죠. 네, 이렇듯 심중에 있는 소원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빌어보신다라고 하면 영동 할머니께서 이제 다 집집마다 다 두루두루 보시니까 이 중에 다 둘러는 보시겠지만 중요한 건 진심으로 비는 중생들, 네, 그 마음만 알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동 할머니 딸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합동제 방생 용궁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궁제를 올리고 또 한 분 한 분 시청하신 분들마다 목을 지어서 방생을 해드릴 거예요. 방생의 의미는 내 몸수 건강하자는 의미, 그리고 또 살면서 하나라도
잘못 안한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뭐길 가다가 돌뿌리 하나 걷어차도 또 잔디 하나 밟아도 이것도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장 소멸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의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용신님 전에 비는 의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사님께서 용신 축원을 열심히 해드리고, 또 영동 할머니 전에 비는 거니까 영동 할머니 상을 따로 마련하고, 또 칠성님 전에도 따로 몫을 지어서 칠성 자손들, 옛날 옛적에, 그리고 또뭐 가끔 점사를 보시거나 하면 칠성님 전에 팔아라, 시영자손을 올려줘라, 이름을 올려줘라, 신의 가물이 많다, 수명이 짧다, 단명자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들, 공을 들이면 좋다. 그리고 음력으로 7월 7일에 태어나신 분들, 특히나 갑진년 해운년에 영동달에 비시면 좋으신 분들은 용띠, 토끼띠, 그리고 소띠, 말띠, 네, 그리고 또한 돼지띠, 네, 뭐 등등 다 빌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분이나 진심만 가득 담고 비신다면 각각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건 너무나도 큰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열심히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영동 할머니달 천부정, 만부정 다 털어내고 좋은 기운만, 맑은 기운만 받아다가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또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집으로 다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고 난 끝에 결과적으로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급함은 알겠지만 집집마다 그 성불이 돌아가는 차이는 조금씩 있다는 건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명화당 처녀보살이 빼먹지 않고 더 열심히 술 따르고 대신 절해드리고 촛불 발언하고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장소에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장소와 날짜는 추후에 따로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명화당 처녀보살 전화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빌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명화당 처녀보살은 늘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속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는데 진짜로 앞장서서 신령님과 인간의 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본분에 어긋나지 않고 항상 중심 잘 잡고 초심 잃지 않고 늘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응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